안녕하십니까. 스바 자연교도 전문제 204회차 사길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신중불공기도의 신중불과 다 함께 큰 반야의 지혜로 깨달음의 전덕에 이르자라고 하는 반야심경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은 558페이지 모든 중생들의 재액을 소멸시켜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불설 소재일상다라니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불설 소재일상다라니 나무사만다 못다남 아바라이지하다사사다나 다냐타홈 카카카예홈 홈마바라 아바라바라 아바라 파라 하바라 지따 지따 지리 지리 빠다 빠다 선지가 지리 해사바하 게으름을 없애고 멀리 개호치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바른 목표를 향해 정진하겠습니다. 반드시 존경하고 존경하는 분들의 진리를 따르고 따라 성취하고 성취하겠나이다. 모든 능력과 지식으로 최선을 다하여 사바세계 차한을 벗어나고 벗어나 이기고 이겨 반드시 전덕에 이르는 깨달음을 성취하겠나이다. 불설 소재일상다라니는요, 부처님께서 어리석은 중생들의 고통과 액난을 소멸시켜주기 위한 방편으로 설한 것인데요. 중생들 각자 각 불보살님들께서 깨우친 바른 진리를 어떠한 일이 있어도 깨우쳐서 사바세계의 찬을 벗어나서 피안의 전덕에 이르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약속의 진언인데요. 혹여 군기가 둔한 어리석은 중생들은 부처님께서 재핵을 멸해주는 다란이다라고 하니까 이 다란이만 많이 읽거나 쓰면 액난이 없어지는 줄 아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 다른 경전들 역시 경전의 내용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서 중생들 각자 스스로 실천하라 하는 것인데 많이 읽고 쓰면 불보살님들이 소원을 성취시켜줄 줄 알고 영문도 모르고 쓰거나 읽게 하거나 또한 쓰고 읽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여사 등류 설법 여우요 진심아섭 즉 피불설이며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아무리 설법을 잘한다라고 해도 이거는 모두 마구니의 소리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것이고 사시마왕이요 제자 시마민이니 이러한 스승은 악마의 왕이요 그 제자는 악마의 백성이니 민 임타 지휘 불각 타생 사해니라. 미혹한 사람은 그러한 자들의 지휘에 맡겨서 결국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생사의 바다에 떨어지게 되느니라 라고 했는데 올바른 불설 소재일상 다라니 이치를 깨우쳐서 생사의 바다에서 벗어나길 기원드리면서요. 바른 진리를 전하는 SIB 불교교육방송 스바 천일교도 천일법문제 204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